자, 형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전치사, 접속사, 한개더 뭐가 있을까? 감탄사. 이런 식으로 영어의 모든 영어의 단어는 이 8가지의 품사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품사라 그러는데, 자, 팔품사라 그래요. 팔품사. 영어의 단어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한 군데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사라는 거는 명사, 대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단어의 소속사입니다. 데스크. 소속사가 어디야? 책상. 명사잖아. 사람, 사물의 이름. 자, 그 중에서 이 형용사라는 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뭐 니은 받침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것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나 봐. 뭐야? 크레이지. 아니지. 헐. 미친. 니은 받침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는 형용사입니다. Fat, 뚱뚱한. Dirty, 아 자꾸 이상한 단어만 쓰고 있네. 더러운.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형용사는 문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Dirty. 아, 자꾸 단어가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Teacher, dirty teacher. Teacher가 뭐야? 사람 사물의 이름이니까 명사란 말이야. 선생님, 품사는 명사. 더러운 선생님. 아, 헐. 자, 형용사는 뭐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민다는 겁니다. 명사를 꾸밉니다. 형용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she is dirty. 요렇게도 말이 되거든. 그녀는 더럽다. 아, 더럽.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덜티를 기준으로 앞뒤로 명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더라도 문장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뭐뭐는 뭐뭐다라고 그 여자는 더럽다. 자, 이때 해석될 수 있는 이거를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보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형용사는 문장에서 딱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 명사를 꾸민다. 뭐뭐한 선생님. 자, 두 번째, 선생님은 더럽다. 자, 보로 쓰입니다. 그걸 보고 뭐뭐는 뭐뭐다. 뭐뭐이다라고 해석되는 거는 보입니다. 자, 보는 항상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책의 설명을 보면은 형용사의 쓰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다. Famous boy band. 유명한, BTS는 유명한 남자 밴드다. Let's do something. 어떤 것이라는 명사인데, 보통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가 명사의 앞에서 꾸미지만, 유일하게 띵으로 끝나는 명사가 있으면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밉니다. 특별한 것, 이런 식으로. 뒤에서 꾸밉니다. 주어를 설명해 주는 역할, 이걸 보고 우리는 보오라고 그럽니다. 뭐뭐는 뭐뭐다. 그 게임은 설레었다. 흥미진진했다. 그 양말은 냄새가 끔찍했다. 전등이 초록으로 변했다. 자, 그리고 형용사, 구체적인 형용사 단어를 보면은 man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다? 나는 그치? much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다? 머치, 많은이죠. 자, 둘다 많은인데 차이가 있어요. 매니 다음에는 셀수 있는 면사와 명사. 셀수 없는 셀수 있는 면사. 명사 뭐뭐들이니까 S를 붙일 수 있는 명사가 있으면 매니를 쓰는 거고,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우리는 머치를 쓰는 겁니다. 자, 공기. Many 에어일까? Much 에어일까? 멋지. 그렇지. 공기는 셀 수가 없습니다. 공기 한두 개셀수 없어. 셀수 있느냐 없느냐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보면 friends란 단어가 있죠. 예문에 s가 들어가 있죠. 셀 수 있는 겁니다. many 붙이면 돼요. 밑에서 money에 s가 안 들어갔죠. 그러면은 much를 쓰는 겁니다. 많은 이라고 그럴 때. 이 이치는 a few라는 단어와 a little에도 똑같이 이게 자 적용이 됩니다. a few는 약간의 몇몇의 a little 약간이라는 뜻이 같아요. 이 뜻은 many와 much가 뜻이 같습니다. 같은 이치야. a few도 약간의 a little도 약간이라는 뜻이야. 근데 a few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 a few는 약간의 s 들어가고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공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명사 공기가 약간 있어요 할 땐 s는 안 붙입니다. 자 그럼 한 개 더. 여기 보면은 a few와 그냥 few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니까 a few와 그냥 few. few는 조금 아니 거의 없는 이고 a few는 조금. 그치 few는 거의 없는 no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few는 약간 있는 약간의 또는 몇몇이란 뜻입니다. 자 이 두 개 자 닮은 꼴은 뭐냐면은 뒤에 s를 다 붙인다는 거고 a little과 그 다음에 little도 a little 다음에는 자 a little은 이제 약간의 몇몇이란 뜻이고 약간이란 뜻입니다. little도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붙이는 거고 little은 거의 없다란 뜻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a lot of 가 뭘까? lots of 도 있습니다. 둘 다 많은 이란 뜻인데 둘 다 많은 이란 뜻인데 이거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아무거나 다 붙일 수 있는 게 a lot of 와 lots of 입니다. 알아들어서 다음 페이지 다 풀려져 있네. 그러면은 지우면 되죠. 지우면 되죠. 퓨 인터넷 no. 퓨 자 이거 쉬워 정말 쉬워. A few. I bought color pencil에 들어갔죠. A few죠. The idea is interest 하면은 재미, interesting 하면은 재미있는. 네. thing으로 끝나는 건 뒤에서 꾸민다 그랬습니다. Something cold. There are not people. People은 멋지. 아니지. S는 안 들어갔지만 네. people이 무슨 뜻이야? 가족들. People이 가족이냐? 아, 가족. 응? Family가 아, 뭐야?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이냐? 복수잖아. 네. 맨이잖아. 특이한 겁니다. 메리는 자 메리는 뭐다? 슬로우. 슬로걸 느린 소녀. 사랑스러운 러블리 L-O-V-E-L-Y 사랑스러운입니다. 사랑스러운 여자애다. 자 사랑스러운이 머리를 꾸민다. 여자애를 꾸밉니다. 이거는 자 명사를 꾸미는 거죠. 꾸밈 그 거북이는 굉장히 슬로우, 느리다. 이건 꾸미는 거야, 아니야? 꾸미는 게 아니죠. 설명해, 주어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가수는 되었습니다. 유명한 P-O-P-U-L-A-R 이 꾸미는 거야, 설명이야? 꾸미는 거. 뭘 꾸민 마? 아, 안 꾸미는 거, 안 꾸미는 거. 설명이죠. There is anything, 띵으로 끝나는 건 뒤에서 꾸밉니다. There is anything on TV, fun, 재밌는 것이 없다. 꾸미죠? 네. 밑에 프레시에어 S 안 들어갔죠? 네. 나는 산책을 나갈 것이다. 나는 약간의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 공기. 리를. 프라블럼 S 들어갔죠. 케이트는 항상 행복합니다.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없다니까. 퓨야 어퓨야. 퓨. 어퓨.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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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문제가 없다니까. 네. 넘어갑니다. 네. 뒤에 부사입니다. 부생. 부사 부사. 자 형용사에 있어 부사라는 거는 아까 형용사는 뭐를 꾸몄더라? 형용사는 뭐를 꾸미지? 더러운? 더러운? 선생님? 뭐 선생님? 선생님 뭐 뭐다? 미친 선생님? 선생님 명사잖아. 네.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지? 네. 부사는 뭐를 꾸밀까? 부사는 동사, 형용사. 그치 동사를 꾸미고 형용사를 꾸미고 또? 또 다른 부사를 꾸미고 또 문장 전체를 꾸민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민다. 이렇게 보면 돼.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꾸미는 게 부사입니다. 부사는 기본적으로 해석이 보통 스펠링은 ly로 끝나는 게 부사입니다. 해석은 보통 뭐뭐하게 라고 해석되는 게 이게 부사입니다. 뭐뭐하게 ly 끝났죠? 무슨 뜻이야? happily 하면은? 행복하게. 그렇지. 우리 선생님이 웃었다. 행복하게 웃었다. 행복하게가 뭐를 꾸민다? 웃었다를 꾸미죠. 행복하게 네. 웃었다. 우리 선생님이 웃었다. 웃었다는 동사니까 동사를 꾸민다고 볼 수 있고. 박경? 박경이 누구야? 하여튼 박경은 영리하다. 굉장히 영리하다. 영리한이라는 게 형용사야. 형용사를 굉장히가 꾸미고 있습니다. 부사는 형용사도 꾸밉니다. 퀵클리 하면 빠르게라는 부사거든. 또 다른 부사를 꾸미 매우 빠르게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부사를 꾸미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노크를 했어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사는 동사를 꾸미고 동사를 꾸미고 형용사를 꾸미고 또 다른 부사를 꾸미고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해봐. A는 부사는 동사를 꾸미고 동사를 꾸미고 형용사를 꾸미고 또 다른 부사를 꾸미고 전체 문장을 꾸민다. 아, 잘하네. 자, 대부분의 부사 오른쪽에 보면은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하게. 너 느리게 말할 수 있겠니? 느리게.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 대답이 쉽게 대답을 쉽게 찾았습니다. 쉽게 하게. 우사인 볼트는 달릴 수 있습니다. fast 하면은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볼트는 빠른 남자입니다. 어다. 지금 fast가 뒤에 명사를 받아서 빠른이라고 해석되면은 이게 형용사란 말이야. 근데 빠르게 달린다. 자, 이거 봅시다. 우리가 slow 하면은 느린이지. slowly 하면은 느리게 맞겠지. 그럼 fast 하면은 빠른이겠지. fastly 하면은 빠르게겠지. fastly는 하지만 영어에 이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빠른이라는 단어가 fast가 자 이게 빠르게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용사로도 쓰이고 fast는 부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쓰일 수 있는 게 late입니다. late는 늦은이라는 뜻도 되지만 늦게라는 뜻도 됩니다. latel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 늦게가 아니라 최근에라고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lately는 최근에. 그래서 밑에 도표를 잘 보면은 대부분의 형용사의 부사는 ly를 붙여서 만듭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대. 제 fast는 빠른 빠르게, high는 높은 높게, early는 이른 이르게, hard는 어려운 열심히, late는 늦은 늦게 다 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도 부사라고 들어봤나? 빈도 부사. 빈도. 나는 학교 끝나고 매일 항상 PC방 다닌다. 항상이라는 거 그러면은 10번 중에 몇 번 가는 거야? 10번 중에 항상 거의 100%? 100%. 나는 주로 PC방 다닌다 하면은 주로 다닌다 하면은 10번 중에 몇 번 정도? 90%? 한 80% 90%죠. 응. 그럼 나는 때때로 다닌다 하면은 한 4, 5번? 한 50% 40%? 나는 가끔 다닌다 하면은 20, 30%. 나 절대 안 간다 하면은 연포 맞지? 그런 식으로 횟수를 나타내는 게 빈도 부사라고 그래요. 100%가 항상 always고 주로 보통 usually고 그 다음에 종종 자주 open이고 sometimes 가끔 절대 안 간다 0%. 빈도 부사는 영어에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문장에 들어가는 위치, always의 위치, usually의 위치, sometimes, often, never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비동사의 뒤에 들어가고 조동사의 뒤에 들어가고 일반 동사가 있을 때 일반 동사 뒤에 들어갑니다. 비동사가 뭐고 조동사가 뭐고 일반 동사. 자, 이제 일단은 잘 모르더라도 먼저 외워둡니다.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일반 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뒤가 아니라 일반 동사 앞. 일반 동사 앞. 줄여서 어떻게 되느냐? 비, 조, 일, 앞 이렇게 외웁니다. 비, 뒤, 조, 뒤, 일, 앞.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비, 뒤, 조, 뒤, 일, 앞. 뭐가? 빈 동사의 위치는 비, 뒤, 조, 뒤, 일, 앞. 비디 조디 일업 비디 조디 일업 그렇지 비디 조디 일업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비디 일업 자 그래서 아이고 진이 빠진다 왜 이렇게 힘들지 인생이 좀 힘드네 오늘따라 인생이 다 그거죠 I stayed up 하면은 나는 남아 있었다 일어난 채 go to bed가 잠자리에 들다인데 go to bed의 반대말이 깨어 있다 stay up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깨어있었습니다. 이 중에 늦게까지는 앞에 거일까 뒤에 거일까 앞에 거 레이틀리는 최근에란 뜻이고 네. 우리 아버지는 중국어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잘 굿은 좋은 있고 very 잘입니다. That horse runs very fast. Fast라는 단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저 말은 정말 빠르게 달린다. 마이크는 때때로 귀를 기울인다. Listen이라는 단어 자 비동사가 아니요 조동사가 아니요 일반 동사야. Sometimes는 빈도 부사야. 비디 조디 일 앞.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나왔네. 빈도 부사 나왔네.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비디 조디 일 앞. 자. 비디 조디 일 앞. 그래. 비디 조디 일 앞. 비디 조디 일 앞. 비번에 빈칸에 들어가면 보기에서 골라봐. 알맞은 부사형으로 쓴 후에 그 부사가 꾸며주는 말에 밑줄을 끄시오.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왜 스타디? 내가 공부를 할 것이다.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이 중에 열심히가 리얼. 리얼은 이만 가까운 이고. 리얼 가까운 이고. 리얼. 그러니까 가까운 이고. 리얼. 이거? 그래. 그래. 아, 열심히 리얼 공부할 것. 아니야, 엄마. 하드잖아. 하드. 하드. 그러니까 어려운. 여러분도 있지만 열심이란 뜻으로 쓰인다고 하드가 아니 열이라는 리얼 The food smells 그 음식은 냄새가 좋다 좋다를 꾸미는 게 뭐야? near 다 near에 near R-E-A-L-L-Y 그냥 near 자 이거 Nearly. 부사형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위에서 near 진짜로 좋다 진짜 좋다. 진짜로 좋다. 진짜 꾸민 받는 게 좋으시고 아까는 공부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해서 꾸민 받는 게 스타트입니다. 그 다음에 The Firefighter 소방수들이 껐습니다. 불을 재빨리 껐습니다. 운 좋게도 L-U-C-K-I-L-Y 운 좋게도 Lucky. 소방수들이 불을 껐습니다. It rained 하면은 비가 내렸습니다. Near. 어제 Near. 심하게 H-E-A-V-I-L-Y 심하게 내렸습니다. Heavy. Heavy입니다. 자, 내렸다를 꾸밉니다. Near. 아. The desert 하면은 사막은 항상 덥고 건조합니다. Near. Nearly. N-E-A-R-L-Y는 거의란 뜻이야. 거의 항상 덥고 건조하다. 됐죠? 자, 그러면 C번에 가로 안에 말을 문장을 다시 쓰세요. Open, usually, never, 빈도 부사죠. 아, 이제 open이 아니라 open인데요. Open 해도 발음해도 됩니다. Open 해도 되고, open 해도 되고. Open은 미국식은 open이고, 영국식은 open이야. 미국식은 open이야, 영국식은 open이야. 그래. 그래. 네가 이걸 open이라고 발음하려면은 ask를 ask라고 발음해야 되고, ask. can't를 I can't, not, not라고 발음해야 되고. 이게 아니, 영국식이야. 그게 오픈 이게 오픈이잖아. 이게 오픈이잖아요. 오픈. 근데 이게 오픈이라고 치면 O P E N인데. 야 O P E N에서 이 P는 P 발음 이게 파 차름이라고 그래요. Open, open 이래내고 F 발음은 오픈. F 발음은 윗니와 아랫니. 자, 그러니까 아랫니 수 사이에 윗니를 끼워 이렇게.
그래 어펀 어펀 이렇게 되고 어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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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어펜이 뭐예요? 오픈이겠죠. 오펜 오펜. 자 넘어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원급, 비교급, 재산급이 있습니다. 원급, 비교급, 재산급. 비교급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더라? 자, 비교급 DIRTY 더러운, 더 더러운 어떻게 돼? DIRTY로 끝나는 거는 Y를 없애고 ER을, IER을 붙입니다. 더 더러운이야. 가장 더러운 하면은 재산급이라고 그러는데 EST 붙이면 돼요. DIRTIEST 하면은 이게 가장 더러운이라는 재산급입니다. 이거는 더 더러운이고 이거는 덜티는 그냥 더러운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하부터 뭐라고 그래서 비교급이라고 그랬죠? 네. 더 더러운 ESD 붙이면은 재산급이라고 그랬죠? 가장 더러운 원래 있던 거를 원급이라고 그래요. 원급 알아두세요. 근데 비교급 재산급 만들 때 ER, EST만 붙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INTEREST ING 이 경우에는 INTERESTING어가 아니라 더 흥미로운 할 때는 more INTERESTING입니다. 자 비교급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어떤 형용사는 ER을 붙일 수 있고 어떤 형용사는 more를 붙입니다. 어떤 거 어떤 기준으로 ER을 붙이고 어떤 기준으로 more를 붙일까? NEY 말하는 모음의 개수입니다. 모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다. 3개부터 긴 단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more를 붙입니다. 비교급에서 짧은 단어 모음의 개수가 2개까지는 ER을 붙여서 끝에다 ER을 붙여서 비교급 만듭니다. 재산급도 마찬가지. 모음의 개수가 3개 이상 넘어가면은 most를 붙여서 가장 뭐뭐한이라고 해석합니다. 알겠냐? 자, 그래서 interesting 모음 몇 개냐 하면은 모음이 뭐야? A, E, I, O, U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네. 알아? 세 개 이상이네. 모음이죠. 아, 그럼 아예 T자에 왜 저는 붙여? I자에 해야죠. 됐지? 했지. 정밀 검사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을 보겠습니다. 비교급 쌤의 개가 더 크다. 된 하면은 뭐뭐보다 어떤 문장에 비교급이 들어가면은 그 뒤에는 된이 들어갑니다. 뭐뭐보다라는 뜻이야. 너의 것보다 더 크다. 수학이 더 어렵다. 과학보다는 나에게. 이거는 뭐 붙였죠? 왜? difficulty에서 모음의 개수 한 개, 두 개, 자, 세 개 들어갔으니까. 긴 단어에 대해서는 모음을 붙여서 비교급 만듭니다. fast 하면 빠른인데 자, 모음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이하 붙이는 거죠. 대니 뭐라 그랬어? 대니 뭐뭐보다 라고 그랬죠. 이해 갑니까? 네, 갑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드 치킨 하면은 프라이드 치킨은 맛이 있단데 피자보다 맛이 좋다. 우리가 비교급 앞에 머치를 붙이면은 많이란 뜻이 아니라 훨씬 더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걸 보고 비교급 강조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거 알아두세요. 비교급 앞에는 베리는 쓸 수 없다라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재산급은 셋 이상을 비교해서 가장 정도가 최고임을 나타낼 때 쓰는 형용사는 부산은 부산 형태다. 서울은 가장 큰 도시다. 가장 뭐뭐한 EST 붙이는 겁니다. 가장 큰 자, 마찬가지 부산. 뷰티풀에 EST 안 들어가고 most 붙인 이유는 뭐야? 셀 수 없으니까요. 아니지. 모음의 개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잖아. 모음의 개수가 세 개 이상 되면은 그때는 most 붙이는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헤비 모음의 하나, 두. 자, 이건 H-E-A-V-Y 모음 두 개이기 때문에 EST 붙여서 가장 뭐뭐한 재산급의 특징은 이거 U예요? V예요? 어떤 거 이거? 네. 그 정밀 검사 같아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V죠. V. 됐다.
자, 그러면은 최상급 앞에는 자, 이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최상급 앞에는 더가 들어갑니다. 더가. 비교급 다음에는 뭐가 들어간다? 비교급 다음에는 댄이 들어갑니다. 댄. 오케이. 댄 있으면은 비교급 쓰세요. 라는 뜻입니다. 쓰세요. 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힘들지? 조용하고 있는데요, 저. 나 힘들어.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봐. 장훈이가 서장훈은 as 나왔어. as 알아두세요. 설명 안 했습니다. as. 네. 점점점만큼 물결한이란 뜻이야. as는 서장훈은 호동이만큼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자, as는 뭐뭐만큼 뭐뭐하다는데. 서장훈이 호동이만큼 튼튼하다. 누가 더 튼튼한 거야? 호동. 똑같다는 얘기야. 네, 똑같죠. 안용우는 문용호만큼 똑똑하다. 누가 더 똑똑한 거야? 저요. 둘다 똑똑한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에즈에즈는 똑같다. 동등 비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에즈와 에즈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비교급 들어가면 안 돼요. 최상급 들어가도 안 돼요. 그럼 뭐가 들어가냐? 원래 있던 거 들어가요. 그래서 원급 들어갑니다. as 원급 as입니다. 자,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헐. 댄 나왔죠? 댄 앞에 비교급 들어갑니다. 배터입니다. 배터는 자, 웰. 잘이라는 건데 better, best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비교급 중에서도 ER 붙이는 게 아니라, 자, 마음대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워둬야 돼. 더 잘. 아, 그만하세요, 아줌마. 가장 잘이란 뜻입니다. 그만하세요, 아줌마. 그만하세요. 시끄러워요. 자, 유라라가 그림을 그리는데 나보다 더잘 그린다. 롱거죠, 롱거. 비교급 앞에는 벨이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존은 다 in his class 그의 교실에서 가장 큰더 들어갔죠? 최상급 들어갈 자리죠. This is the 이것은 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most popular라고 볼수 있습니다. B번의 1번 elephants are 코끼리가 돼지보다 더 무겁다. Happy. heavier 더 무거운. Happier. The pink bag 하면은 자, 분홍색 가방이 이 가게에서는 Expensive. 30달러죠. 가장 비싼. The most expensive. 가장 Expensive. 비싼 가방이다. 자, The Story 책은요. 댄 나와서 비교급 들어가죠. 사전보다. 이거 S예요? Y로 보여요. 자, 사전보다 스토리 책이 더 얇다지. 네. Thin 하면 얇은데. THIN. 끝에서 두 번째 글자가 모음이면은 끝에 글자를 반복해서 thinner, 더 얇은. 아, 내저 자동차는 애니 왜, 아, 그거예요? 아이오.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글자가 모음이면은 끝에 글자를 반복해요. 내 자동차는 as 원급 as라 그랬습니다. 네 자동차만큼 뭐라 그럴까 좋다. as good as. 내 컴퓨터는 헨리의 것만큼 좋다. My computer is as nice as 원급 as. 이 침대가 저 침대보다 더 편안하다. This bed is more comfortable than that one.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더 덥다. Today is much hotter than. 엘사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예쁜 소녀다. 자, 엘사 is the prettiest. Y를 없애고 IEST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상급, 오늘 형용사 받고, 부사 받고, 비교급 최상급 받았습니다.